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말씀입니다. 한 권의 성경을 마칠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있는 보물, 이 땅에 있는 돈, 그것 하나님께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그것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진다고는 할수 없겠죠. 이 땅의 것으로 결단코 하늘 나라와 연결되어 줄수 없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보물, 이 땅의 돈을 하늘 나라에 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죠. 이 땅의 돈, 이 땅의 땅덩어리, 그것이 보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땅 바라보며 그것 더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자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보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보물인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임을 깨닫고, 그것 붙들고, 그것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그 하늘나라의 보화, 그것 나누고 전하고, 그들 또한 세상 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보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하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업은 바로 딤낫세라였죠. 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겜.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거듭거듭 신신당부하여 전해주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특수한 곳이죠. 바로 세겜은 야곱이 바로 세겜의 아버지였던 그 하몰에게서 벳크타시에 그것을 주고 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세겜은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였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죠.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세겜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하란에서 돌아와 머물렀던 그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죠. 바로 그곳 세겜에서 바로 자기의 딸 디나가 바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할례시키고 그 아파하는 틈을 타서 그들 모두 전멸하였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죠. 또한 그 세겜은 바로 이 요셉이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섰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야곱이 결국 그곳에서 팔려가 애굽으로 종살이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곳, 그것이 바로 이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간 종살이 할 때 그때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했던 말이 바로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바로 세겜, 아버지가 바로 이 야곱 아버지가 샀던 그 땅, 그 고향에 내 뼈를 묻어달라라고 부탁하였던 그것이 바로 이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세겜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던 그 말씀이죠. 바로 세겜에 가서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믿지 아니고 세상 것 선택하면 너에게 저주가 되어질 것이다. 바로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하였던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인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샀던 땅이죠. 바로 야곱의 기업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열두 아들 가운데에 요셉을 축복하여 주었죠. 그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바로 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으로 축복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바로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차지하였던 그것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세겜은 훗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분리되어질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세겜에 바로 수도를 정하였던 곳이 바로 그 세겜입니다. 또한 세겜은 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 그 세겜 옆이 바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성이 있던 그곳,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심산에서는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든 땅을 점령하였을 때 그곳에 바로 성전을 세웠던 곳, 그것이 바로 그림신산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그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그림신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곳, 예수님께서는 이곳도 저곳도 아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답해 주셨던 바로 그 세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바로 이 세겜으로 부른 것입니다. 세겜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림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에게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 아닌 세상 것 선택하면 그것이 죽음이 되어질 것이다. 저주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땅의 돈, 이 땅의 땅이 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바로 보물임을 알고 그것 선택할 것을 다짐하며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생각하며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의 보물은 이 땅의 것이 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전하여 하늘나라의 참 보화, 참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 보물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면에서는 이 여호수아 전체 24장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의 돈 이 땅의 지위 이 땅의 힘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땅들 그것이 기업이 아니라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보물로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그 보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 자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의 것 선택하는,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 선택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멸망받아 심판받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여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보물임을 깨닫고 그것 붙들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든 이 보물,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의 말씀, 이것 열방에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지역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참 보물이 되어지는 바로 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붙들게 하는 그 선교사 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말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땅의 것인지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의 이 땅의 것이 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가 바로 우리의 보물임을 알고 그것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선택한 이 보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선택한 이 보물을 열방에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이 보화 붙들고 마지막 그날 하늘나라 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